성경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8장에 보면, 아침에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감남산에서 기도 많이 하시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더라.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오셔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몰려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을 읽다가 아 예수님은. 모이세요, 오이세요, 뭐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세미나 합니다. 좋은 강의합니다. 그래서 선전을 막 하고, 테레비 선전, 뭐 벽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는 자리에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병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모여오는 겁니다. 그, 제가 읽다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나를 선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는 뭐, 내 이야기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그래서 사람, 하고 같이 있고 싶다. 나저 사람 이야기 듣고 싶어. 저 사람에게 뭔가 배우고 싶어.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닮고 싶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오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요새는 선전, 나를 선전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대입니다. 그걸 막뭐 보면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전부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라한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 사람들이 모이더라. 정말 이런 사람으로 좀살수 없을까? 이런. 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올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아이고, 저 인간 옆에 가면 골치 아프다 이런... 곳곳마다 뭔가 좀 따뜻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이런 말보다 곳곳에 모이는 무리들은 죽겠다, 어렵다, 안 된다, 죽일 놈 살리면 전부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 귀에 들리니까 우리가 마음 빼앗기기가 참 쉽다. 나도 같이 합류해서 똑같이 돼버리기가 참 시온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갖다 한두세개 넣습니다. 흔들면 소리 요란합니다. 엄청 요란합니다. 막. 근데 동전을 꽉 채워놓고 흔들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 나긴 나겠지만 둔탁한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안 난다 이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소리가 요란 안 하죠. 주님 안에서 내가 살면 그렇게 요란할 필요가 없게 돼 버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오히려 말로 죽이는 시대에 나는 말로 위로하고 말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예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누가 그럽지도 나이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진리죠. 나이 들수록 말, 말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써라. 그래야 인정받는다. 이러는데 우리는 말은 많이 하고, 돈은 절대 안 씁니다. 나이 드는데. 그,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 많을수록 여러분, 남을 보듬어 안아야 되죠. 위로하고. 잘못된 거 봐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젊을 때 그랬다. 너만 할때 그랬다. 이러면서 잘될 거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행동은 마르고 <laughs> 과감하고. 여러분, 벽돌하고 물하고 어느 게 강합니까? 벽돌하고 물이, 벽돌이 강하다는 사람이 많겠죠. 우리가. 보고, 보는, 보면 보는 벽돌이 강한 겁니다. 근데 벽돌은 던지면 금방 쪼개집니다. 물은요, 물은 쪼개지질 않습니다. 물은, 물은 부드러운데 훨씬 강합니다. 홍수 나서 지금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북도, 이러 물이 쓸고 가버리면 물은 가만히 있다가 한번 위력을 발휘하면 부드러운 게 훨씬 강합니다. 강한 척 하는 벽들은 던지버리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깨지기도 쉽게 하고 부서지기도 쉽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 나는 뭐 힘이 있다, 나는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금방금방 깨지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사람이 성공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은 잘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누가 이기나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유연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옆에는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어요. 강한 척만 하는 거지. 근데 부드러운 사람은 약한 것 같이 보이고, 어려운 것, 어려 어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딱딱 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자꾸 돼야 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톡톡 쏘는 말, 참 거친 말들, 너무 난무합니다. 너무나무 어떤 부자가 <laughs> 할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전처럼 읽는 할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가장 부자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랍비에게 선생이죠 지도자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부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차례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인데 가서 하니까 어이 가난한 사람이 기다리니까 자기 차례 그 다음인데. 한 시간을 넘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와, 저 사람 돈도 되게 많은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데, 슨 상담을 저래 오래 하지 하고 기다렸는데, 한 시간 넘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자기 자리가 돼서 들어갔는데, 자기는 이라비가 5분도 안 돼서 다 했다 가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아니, 제일 부자는 말이 돈 있다고 그러는 거요. 한 시간 이상 했지 않소? 내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내상담을왜 내 이렇게 짧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라피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 부자는 자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렸다. 이렇게 하기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남 상대할 때는 내 자신부터 남 잘못 볼 때는 내 안에 잘못이 없는 것부터 먼저 살피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 거는 보지도 않고 나는 온갖 짓다 하면서 남 손가락 질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그런 사람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놓고 나쁜 것들은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시대가 그렇게 우리가 안 되면 똑같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냥 휩쓸려 가가는 겁니다. 지만 똑똑한 겁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남탓보다 이런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나쁜 소리 막 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그만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막, 우리가 나라를 욕하고, 막, 또 남들, 뭐, 주변에 욕하잖아요. 막, 어쩌고 저 친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그지? 안 듣건 듣건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는 내, 만큼, 내가 하는 만큼 그 사람들은 내 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 그걸 어찌 알고, 그걸 알면서 어찌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딱 맞습니다, 여러분.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또, 버리고, 치우고, 따뜻한 것들을,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꾸 살펴야 되죠. 버릴 거 버려야 되죠. 그것이, 이것이 예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지금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목적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 그 사람 참 현명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 사람 참 현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잘못됐건 나쁘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정말 착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저건 상종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내 안에도 있겠지.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고맙다. 이렇게 돼야 현명한 사람인 겁니다. 아 좋은 것 그럼 나는 좀 바로 받아야지 바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현명한 사람인 겁니다 탁탁 칠거 치고 좋은 거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 가장 강한 사람은 아까 강한 사람 은 그랬죠 부러지거나 깨지기가 쉬운데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진짜 대단하다. 체구는 작은데, 별볼 일은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참 강하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저 화낼 만한데, 지금쯤은 저거는 뒤집어질 만한데, 자기를 억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죽이려고 특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그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도 자기를 죽이라고 명하고 황제가 적은 잡아 죽여야 된다 했던 로마의 대대장도 장군들도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포어하는 버리고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제일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종교가 여러분 많잖아요. 제일 크다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또 불교도 세계 3대 종교 안에 들어가죠. 그다음 이슬람, 세계가 세계 3대. 그럼 불교는 빼고 말이니다 불교는 빼고 기독교. 기독교는 전주교가 포함됩니다. 원래는 구교라 그랬죠. 전주교가 먼저 있었으니까. 기독교, 뭐 전주교 같은 기독교니까.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 구약을 아직도 그대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주로 이스라엘에도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로 예수님 인사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오메트. 그죠? 마오메트를 예수님처럼 믿는 이슬람 종교. 3대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어디? 기독교. 기독교에는 안 전주교 포함해서 그다음 누구? 유, 이스라엘. 그죠?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교라 그러죠. 그 다음 이슬람입니다.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그죠. 그 메시아만 다르지, 자기들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독교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다 자기들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거대한 종교 세계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한 형제예요. 아버지가 하나니까. 다한 형제입니다. 한 핏줄이에요. 그런데, 한 아버지인데,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생경에는 그게 아니야. 어떻하든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가 이러는데, 다 외면합니다. 그래, 너, 너, 너 방식대로 살아. 우리, 우리 방식 다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망의 옷걸이. 알고 보면,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는데, 자녀였는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한핏 줄인 겁니다. 하나님 말에서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로, 그죠? 이름 고백하지 않는다는 뿐이지. 한핏 줄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를 욕하고 싸우고 한다 치고, 그죠? 그럼 아는 우리는요. 용서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죠.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센 사람 약한 사람 힘센 나라 약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화롭게 그 하나님 자녀, 자녀가 모여서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지혜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목 우리가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십자가 왜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라고 가정을 바꾸라고 주변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바꾸라고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누가요? 말씀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두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학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엄청 하는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들이 누구를 사람들하고 같이 누굴 데리고 옵니까 가넘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가다 놓는 겁니다. 자그 사람들은 뭐 돌로 딱한 개씩 큰돌 하나씩 들고 어떻게 해요 여자 때려서 죽이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 율법에 이게 있습니다.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렇죠. 남녀다. 남자도 마찬가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렇죠. 예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죠. 선지자라고 인정안 하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죠.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같이 죽이 되는데, 모략을 꾸민 거죠.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죠. 예수님 놀리려고. 그래서 남자는 뭐 어디 도망갔는지 없는지 없고, 여자만 딱 데리고 와서, 자, 이거 어떡할 거요? 지금 이런. 예수님 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 여러분 같은 뭐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면, 왜요? 그 여자 용서해라! 돌로 치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지 마라 이러면 뭐,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겼다? 넌 틀리다. 너는 잘못된 거다. 너는 메시아 자격이 없다. 이럴 겁니다. 그럼, 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치지 말아뭐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네 이웃을 네 친구를 너 가족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네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해라 한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웃까지 사랑하라 해놔놓고 돌로 쳐라?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 아주 딜레마에 딱 빠진 빠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곤란한 입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맞죠? 이게, 야, 저 가늠했어. 어, 그래. 저금 뭐, 우리 뭐, 하나님이 그랬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돌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저건 죽어야 돼. 아이고, 저건 뭐, 당연히 죽을 짓 했구만. 나쁜 짓 했네.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거늠했네. 저, 저 세상 이치에 틀린 거잖아. 저 친구 저 나쁜 놈이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은 다시 회생할 수 없느냐 회복되어서 새 삶을 찾을 수 없느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저 나쁜 것이 바뀌어져서 다시 좋아질 수 없을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내지르고 돌들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이, 이 현상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 그래 그 여자 죽일 연이네 죽을 짓 했구만 이러고 지금 던질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그죠? 하고 있다 이 말에 그래야지 당연히 죽어야지 이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돌들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놈 저거 그 나쁜 놈이네 막이에서 내뱉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왜 그래 야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단체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을 살려 놓으면 회생이 되어서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그들이 묵기를 맞이 자꾸 독촉하는 겁니다. 빨리 이야기해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땅에다 글을 쓰고 있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독촉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보는 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저 여자가 제지할수 밖에 왜 가늠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직업을 안 했습니다. 인구수에 여자가 안 들어갑니다. 남자가 없으면 밥벌이가 안 돼요. 직업이요. 아예 그냥 할 수가 없는. 나무 비어먹는거 말고는 아마 그런 처지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로부터 저? 몸을 파는,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래, 저 과거의 삶, 현재의 저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지 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보시고, 그래, 너희들의 삶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네.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봐라.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응, 그러고 나니까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돌아가고 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가늠한 여자만 남았더라. 당장 돌로 쳐 죽일 것처럼 죽일 죽일 것만에 죽을 지 됐네. 저, 저 나쁜 년 그랬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만, 그죠?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었습니다 너희들도 돌칠 자격이인 돌던지와 그럴 자격이 있느냐? 터 죽일 듯이 방금, 저 사람의 상처,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마음 상한, 이런 것까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돌던질 자격이 너희들에게도 있니? 똑같이 묻습니다. 지물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가 친구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너 돌던질 수 있겠니? 쳐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고 이 여인과 우리를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내 삶은 어땠는가? 과연 돌칠 자격이 그 구경꾼들처럼 그 똑똑하고 힘있고 재산이 있다는 바리세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처럼, 그죠? 죽여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한번 돌아보는 남의 실수를 보고 여전히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해서 말이나 또 행동이나 그 사람 깔아뭉개고 있지는 않는가 돌로 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그 죽어야 되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살릴 수는 없을까 저건 살려야 된다 저 고통의 삶에서 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저 불운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회복의 삶으로 다시 사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그 생각을 하시고 돌 없는 사람은 치바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예수 담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안 되죠. 세상 사람들 절대 안 되죠. 용납 봐도안돼 너는. 너는 끝난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손해봐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면 예수께서 다 가고 난 뒤에죠. 둘이만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죄 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너하고는 상종 안 한다. 너 내하고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 넌는 죽어야 된다. 너는 온갖 모욕을 당해도 된다 했던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죗값을 받으려고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입장은 이 여자는 그죠?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로 정말 내가 살았구나 하고 고마워 할수 있습니다. 가볍구나. 아 이렇게도 되 된. 내가 참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평생에 내가 온갖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남속이고 그랬는데 예수님, 여태까지 내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고 너는 죄가 없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용서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너무 쉽게 구원받죠?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믿고 내가 자백하면 되니까 고백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예수님 죽을 죄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너죄다 안고 내가 생가 죽어야 되는 생명을 내가 죽었다. 넌 다시 살아라. 이게 우리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이 뭐 했습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게뭐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받는 쪽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말 한마디 하니까 용서 받아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말 한마디 하니까 구원이 되어버린 생명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을. 예수님은 뭘 담보로 지금 용서합니까? 그래, 너가 지은 지금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는 이 죄. 너는 정제, 죄 없다.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용서의 대가가 여러분, 용서의 이 가치가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별게 아닌데,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다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르라 속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으라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뭘 대가를 자기 자신을,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죗값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몸소 지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생명을 우리가 갚는다, 내 생명을. 도저히 할수 없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지한다고요? 내가 함부로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뭐그 믿으나 많아?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걸 품고 사는 사람은 내가 철저한, 철저한 죄인인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도 그럴 수 있다? 살릴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팔장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다. 네는 앞으로 죄가 없다는 거. 근데 저죄 짓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까지도 미래의 죄질 것까지도 십자가 피로 하나님이 어그래 우리 노성준 세상 사람감 보자 이래서 자기 그죠? 살아온 이력을 딱 보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래요 김홍기 노 한번 보자 근데 피로 다 가려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생명은 너벌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가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렇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사라져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은 참 무서울 정도로 우리 텔레비 보잖아요. 매일 부모 죽였다. 자식 죽였다. 이거 뭐 태어나자마자 묻었다 죽였다. 이 무서운 도덕성이라고는 지금 뭐 거의 박괴다 내버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욕한다고요. 내 안에도 그게 있는 겁니다. 나도 남 죽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려운데도 아예 그건 난 일부러 피합니다. 일부러 이런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를 하나 안 죽였다는 것뿐이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은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다 이말이십 짜가를 믿는데 십짜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렇지. 나는 십자가 사랑을 걸을수록 더 나는 채우가는 사람이다. 나는 걸을수록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것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허물을 매일매일 보지만, 은 그것을 품고 오히려 내가 기도해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족들 맞아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이다. 저 사람. 참 그릇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 그릇이 작다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 무시기 주님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입도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은 가볍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너무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생명을 담보로 용서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십자가 정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절대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정제하기보다 극률함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고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